부산에는 마을 기업 6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입혀 마을 기업으로 진화하는 향토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동네역 안에 위치한 부산시 사회적 기업 센터 사회적 경제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을 준비하는 이들이 먼저 마을 기업을 운영한 선배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지난 2011년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향기 나눔 공동체 사업단은 중구의 마을 기업으로 향기로운 카페를 운영하며 커피 교실, 천연 비누 체험 교실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에서 카페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중구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줬으면 해서 중구청과 3년째 평생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바리스타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과 함께 지역 공동체 이익을 추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방과 의류를 이제 제작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 사업과 함께 조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지원받아서. 의류 봉제업을 하고 있고 저희 사업에 좀 접목이 돼서 조금 이 봉제업계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을 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부산의 마을 기업은 조내기 고구마 등 영도구의 3곳, 금정구 금정산성 문화체험존 등 8곳, 동구 할매 레스토랑 등 5곳, 기장군 꽃길을 따라서 체험학습장 등 4곳, 부산 진구 새희망 마을 등 4곳, 해운대와 중구 각각 3곳 등 모두 60곳이 운영 중입니다. 마을 기업 운영이 가능한 단체는 법인으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 참여해 지역 주민 비율이 70%를 넘어야 합니다.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 첫 해에 5천만 원, 다음 해에 3천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시와 각 구군은 심사를 거쳐 신규 마을 기업 30여 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이 안고 있는 더 발전된 지역의 모습 또 지역의 역할이 마을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지역에 대한 책임감 또 운영의 투명성 또는 의사결정의 민주화 이런 것들이 마을 기업의 기본이 되고 마을 기업이 공익성을 가질 때 또 다른 주민들이 존경하게 되고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공공성과 지역성을 입혀 더불어 행복한 마을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향토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규입니다.